지혜씨, 사랑해요. 같은 녀석이랑 내가 바람필 리가 없잖아요. 당신이 어떻게 어떻게 나한테 그래? 죽어! 나쁜 놈아! 아, 여보 괜찮아? 아, 많이 아팠지. 아, 아니 난 자기가 바람피는 줄 알고. 난 당신 꼬꼬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이 안 와서 밤새 책 나가려고 했던 건데 우연히 집 앞에 미자 아줌마를 만난 것 뿐이라고. 내가 당신을 두고 바람을 피겠어? 미안. 아, 미안해. 응? 근데 내가 밖에 있는 줄은 어떻게 알고 나왔어? 아, 그게 꿈에서. 꿈? 예준이? 아, 여보! 아, 화 풀어, 알았지? 됐어, 나 평생 삐질 거야! 당신이 화 안 풀면 어쩔 건데? 어? 벌써 11시 달았네. 이제 진짜 자야겠다. 8시 30분인데? 뭐해? 안 건너고. 꿈에선 분명히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것 같았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. 역시 개꿈이었어. 있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다니. 이건 설마 예지몽? 오빠 알면서 못 지켜줘서 미안해. 엄마 아빠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이 없도록 다 지켜드릴게요. 엄마 아빠 저 피곤해서 먼저 쉴게요. 그래 유루루도 많이 놀랐을 텐데 쉬고 있어. 오빠는 엄마 아빠가 잘 볼게. 엄마? 이번이 애들한테 마지막 선물이 될 것 같네. 마지막 선물? 엄마? 아, 이 유루루 일어났어? 엄마, 무슨 힘든 일 있어요? 아니, 엄만 괜찮은데?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? 이상한 생각? 아니에요. 애들에게 줄 마지막 선물? 뭔가 안 좋은
괴리감이 들어. 앞으로는 억지로라도 잠을 많이 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알아내는 게 좋겠어. 좋아, 이 정도면 아주 깊은 수면을 할 수 있겠지? 아침이 돼버렸잖아. 아직 그 옥상이 뭔지도 모르는데 다시 자야 돼. 엄마? 왜 그런 데 서 있어요? 위험해요. 많이 고팠지? 엄마? 뭐야 유리야? 이건 고양이? 소개시켜줄게. 얘는 나비고, 예전에 아주 작은 새끼 고양이였는데 부모가 버렸는지 혼자 있더라고.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서 매일 밥 주러 오긴 했는데 이젠 고양이들도 다 컸고 엄마도 리아 병원 때문에 바쁘니 이번이 밥 주는 게 마지막일 것 같아. 아휴. 근데 유리야, 여긴 웬일이야?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? 아니에요. 엄마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. 어? 뿅. 구독. 좋아요. 안녕.